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광화면 동호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옆에 좀 강아지가 많이 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앞에 보이시는 저, 농가주택 오늘 소개해 드릴, 예, 매물이고요. 우선은 진입로 먼저 보겠습니다. 진입로는 뭐, 한 5m 도로 정도 되는 도로 이렇게 잘 포장 다 되어 있고요. 주변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라서 농가주택 위주로 농경지와 이제 농가주택 위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튼 야산, 예, 이렇게 되게 굉장히 한적하네요. 한적하고 바로 옆에도 이렇게 다 논이고요. 예, 그렇게 예, 주변 환경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매물 현황표 보면서 예, 간단하게 정리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매물 경기도 양평군 광화면 동호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이 총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부분이 199.6평, 그 다음에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3.2평 해서 242.8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이제 22.6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이제 창고 포함해서 22.6평이고요. 준공은 2017년 6월에 준공된 이제 2년 좀 지난 그런 건물입니다. 주구조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 그 다음에 농업 지능 구역 내에 있는 농림 지역입니다.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은 남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방 두 개, 욕실 두 개. 네, 욕실 두 개 중에 한 개는 변기가 없습니다. 네, 자변기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난방은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들어오고 하수종말 처리 시설도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지방도에서 약 4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광화면 소재지 차량 7분, 그 다음에 광화초등학교 유치원 차량 7분, 양평역 차량 25분, 네, 좀 멀죠. 그 다음에 본 매물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철 사슬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요. 진입로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 앞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예, 있고요. 여기 뭐 한 두세 대는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토지 모양이 좀 이렇게 길쭉합니다. 예, 길쭉하고요. 양 사이드로는 별다른 석축 작업은 안 되어 있는데 주택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기본 토목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보시면은 경계 따라서 이렇게 유실수들이 다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천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잔디 좀 길쭉하게 넓게 이렇게 마당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좌측과 우측은 이렇게 예, 논으로 예, 바로 그냥 논바닥입니다. 논이고요. 유실수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실수 식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 이제 수도가 있고요. 건물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본체 별채라고 또 나누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 먼저 일단은 보면 이쪽은 뭐 두릅나무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대지 필지 뒤편에 이렇게 답으로 되어 있는 또 필지가 있는데요. 네, 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유실수, 그다음 소나무, 그다음에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요 부분이 뭐 거의 한 43평 예, 이렇게 되니까요. 꽤 넓은 텃밭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황토 색깔의 이제 창고, 요 부분도 대장에 다 등재가 돼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도 한번 가보면 네, 여기 뭐 이동식 화장실도 있네요. 저쪽에 또 창고인지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하여튼 또 가건물이 하나 더 있고요. 네,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농가주택 그냥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세와 월세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관심 가지셔서 한번 미리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예,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마루 또 이렇게 해놓으셨고, 우측에 있는 건물이 본체 같아요. 조금 더 크더라고요. 네,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주방과 거실 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에어컨이나 뭐 네, 판넬로 또 이렇게 난방시설 잘 되어 있고, 좌측이 이제 방입니다. 방도 역시 아담하게 붙박이장까지 있네요. 붙박이장 있고, 여기 전기 온수기 있고요. 욕실 안에 샤워 시설 정도만 있어요. 변기는 없습니다, 이쪽은. 네, 여기는 이제 방과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건물 한번 볼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면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냥 오픈형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변기가 있네요. 있고, 네, 오픈형 원룸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최근에 페인트를 칠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작은 공간도 있고요. 여기 에어컨도 있고 뭐 네, 그다음에 주방 시설도 있고요. 굉장히 아담하네요. 아담하고 그냥 딱 주말용으로 쓰시기 딱 좋은 네, 그런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방 두 개, 그다음에 욕실 두 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창고 있고요. 네, 뭐 주말에 와서 간단하게 즐기시기에는 딱 적당하지 않나. 실거주는 힘들겠죠. 딱 봐도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보는 요 마당이 굉장히 예, 길쭉하게 넓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